네, 피플 인사이드 오늘은 전종화 전라남도 농축산식품국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 전남 지역에 잇따른 후와 태풍 솔릭으로 좀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농가 피해 규모는 어느 정도입니까? 아, 예. 솔릭으로 인한 지금까지 피해는 농작물은 9,000헥타가 발생했습니다. 이 중 벼는 8,700헥타, 밭작물은 185헥타, 가수는 200헥타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네. 또한 비닐하우스는 18동이 전파되는 반파되었고 축사는 6동이 파손되었습니다. 네. 네. 전남 지역 내에서도 피해가 큰 지역이 있을 텐데요. 이 지역별로 피해는 어떻습니까? 예, 농작물 피해가 전체 9,000헥타 발생 중에서 배가 8,000헥타에서 발생됐는데 이 중에서 쓰레진 배가 58헥타, 쇠나임에서 14헥타, 영암에 10헥타 발생했고 물에 침수된 배는 370헥타로서 진도가 248헥타, 해남에서 122헥타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또한 태풍으로 인해서 벼 이사이 까맣게 변한 흙수 피해는 보성과 영암에서 각각 1200헥타, 자음과 진도에서 1100헥타, 고흥에서 1000헥타로 나타났습니다. 밭작물로서는 쓰러진 피해를 입은 고추가 85헥타, 참깨 53헥타가 발생됐고 보성과 해남에서 가장 많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또한 가수는 201헥타가 낙하 피해가 있었습니다만은 배가 128헥타, 사과 50헥타 피해를 입었고 보성과 구례, 순천 장성 등에서 발생했습니다. 네, 태풍으로 인해서 낙과도 많이 발생하고 과수, 벼, 농작물 피해가 잇따랐는데요. 피해 작물의 복구 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일단 그 피해 신고를 한 농가를 대상으로서 농가의 정밀조사를 지난 8월 28일부터 9월 8일까지 실시하고 피해 사항을 10일 오늘까지 농가별로 전산 시스템을 입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 결과에 따라서 복구비는 이번 10월 달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농약단은 헥타당 한 52만 원, 채소는 168만 원, 과수는 175만 원을 보조하고 다른 품목을 대파할 수 있는 대파 때는 벼는 266만 원, 엽채는 410만 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또한 50% 이상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서는 학자금을 면제하고 30% 이상의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서는 영농장 상한 연기라든가 이자 감면을 또 해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또한 김영노 도지사께서 농림축산식품 장관 재직 시 작년 12월에 농작물 재복구비를 일반 작물에 대해서 2배, 채소에 대해서 5배 이상 인상해서 농가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네. 농작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전남도에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나요? 우리 도에서는 전번 기상청 예보가 있어서 6월 8일부터 농업 재대상실을 도와 시군 읍면을 통해서 설치 운영하고 태풍 대비 농어민들이 행동할 요령과 농작물 관리 방안을 시군과 모든 농가에게 전파 홍보가 있습니다. 아울러 태풍 자연재해 대비해서 농작물 재해 보험과 농업인의 인명피해를 대해서 농업인 안전보험을 확대 가입하고 있고 금년에 농작물 재해보험은 9만 6천 헥타로서 전국에서 가장 많이 가입했고 이 중에 벼는 재변적의 60%, 배는 80%를 가입되어서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복구비 이외에 농작물 피해 보상을 별도로 보험회사에서 농가에 보상해 주기 때문에 농가 경영에 크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 농작물 재해보험은 정부와 도에서 시군과 80%를 보조하고 농가 부담은 20%만 자부담이기 때문에 농가 부담을 크게 덜어주고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농작물 피해가 또 발생하고 곧 있으면 또 추석인데 또 제수용품과 관련해서 이제 공급과 이 차질이 있을 것 같은데 전남도에서 뭐 추진하고 있는 사업 같은 게 있을까요? 지금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특히 이제 나주 배 같은 경우가 네. 상당히 그 추석 때 선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네. 이번에 다행히 나주에는 배 낙하 피해가 전혀 없고 네. 정상적으로 수확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그렇군요. 또 이제 가을도 되고 또 다음에 이제 겨울이 오고 또 추워지면은 이제 농가에서는 구제역 때문에 걱정이 좀 있을 텐데요. 전라남도가 이번에 전국에서 처음으로 구제역 방역 대책 5개년 추진 계획을 확정했다고 했는데요. 이를 추진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요? 우리 도가 현재까지 구제역이 육지부에서 유일하게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네. 제주도는 별도로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우리 홍콩 해외에 유일하게 우리 그 전국에서 우리 도만 소고기에 수출할 수 지금 수출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것을 구제역을 역학
그 전파 요인을 조사해 보니까 가축 사료와 분뇨 등에서 운반 차량으로 전파된 걸 분석됐습니다. 그래서 국내 대외 교류가 앞으로도 활발해지만 그 전남에서 바이러스 위험성을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계획을 5개년 계획을 세워서 지금까지 발생하고 있지 않는 구제액을 철저히 방역을 해서 네. 해외도 수출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마련하자 해서 5개년 계획을 세웠습니다. 네. 네. 구제역 청정 지역을 유지하기 위해서 마련했다고 하셨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구제역은 가장 중요한 것은 백신입니다. 네. 그래서 소아 돼지의 100% 백신 접종과 차단 방역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실시하고요. 우리도에서는 5개년 동안에 5개 분야 17개 사업에 한 1,555억 원 정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매년 4월과 10월에 2회 걸쳐서 백신을 일제 접종해서 이 비용은 100% 지원을 좀 하고 또 소규모 저 백신 사각지에 농가 있습니다. 한 75만 도가 되는데 여기에 접종 시술비를 지원하고 이와 아울러서 뭐 스트레스 안화제라든가 자동 주사의 지원 등 이런 걸 실시하고 또한 사전에 예찰과 초성 대응을 최대한 그 인력을 그 확보해서 한 370명 정도 확보해서 앞으로 구제역이 차단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2014년부터 또 해마다 조류독감이 반복해서 이제 발생하고 있는데요. AI 방역 대책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죠. 우리도가 올해가 한 274농가 515만 수를 전국의 49% 정도 네. 전국 1위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가을부터는 오리 농가에 대해서 저 질병 등급제를 좀 도입해서 1단계부터 7단계까지 도입해서 미반 2단계에 대한 집중 관리하고 네. 또 입식 절차를 지금 현재 그 3단계에서 5단계로 강화해서 지금까지는 시군에서 입식 승인해 줬습니다. 도에서 승인해 주는 강화를 좀 하고 또 동절기에 AI 발생의 그 반복된 농가가 있습니다. 네. 이 농가에 대해서는 철저히 관리해서 한가 동시에 3월, 올 11월과 내년 3월까지는 오리 휴지기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AI가 발생했을 때 확산을 방지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확산 방지는 어디에 초점을 맞추셨습니까? 저희들이 그 작년에 보니까 발생한 시군에 가장 중요한 차단 방향입니다. 그래서 네. 발생한 시군과 농가에 군인과 공무원을 농장 지킴이를 해서 이동 통제를 실시하고 네. 방역 시스템을 지금 현재 3단계라고 했으면 4단계로 좀 늘리고 또 AI의 가장 큰 문제가 AI 시료 검사를 농장 간에 이렇게 계속 한 사람이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감염된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발생 지역에 10km 이내에서는 동물 시험소에서 한 187명에 대한 검사 요원이었습니다. 이분들이 시료 채취하고 모든 농가 일제 검사시는 일 농가 일 담당 공무원제를 실시해서 농가 간의 감염을 차단을 방역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분 가량 정도 남았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지역 농업인들에게 당부하시고 싶은 말씀 한번 해 주시죠. 기산 이변이나 자연재해 등이 매년 피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태풍 자연재해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시군과 읍면 동에 신고해 주시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작물별로 농작물 재해보험을 꼭 가입해 주실 걸 당부드립니다. 또한 축산농가의 경우도 고병원성 AI 예방을 위해서는 가금농가는 물론 행정기관 계열사 등 방역 주체별로 역할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충실히 조용해 주시고 AI의 차단 방역 대책을 철저히 해 주실 걸 당부드립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종화 전라남도 농축산식품국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